그것을 찾지 못하면 13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일제의 강점기였던 1942년 10월 일본 경찰은 29명의 한국인을 강제로 투옥했다. 투옥된 이들은 일본 경찰에게 무진 고문을 당하는데, 그런 중에도 29인의 한국인은 모두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만 찾는다면 여기서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과연 목숨을 위협당하는 순간에조차 그들이 그토록 되찾으려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1945년 9월 8일 당시 경성역 역장은 조선통운의 창고에서 선반 안쪽 깊숙이에 놓여있는 낡은 상자 하나를 보게 된다. 저건 뭐지 이거? 상자 안에는 빼곡하게 무엇인가가 쓰여있는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3년 전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던 이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물건이었다. 그것만 찾는다면 여기서 목숨이 끊어진다. 경성역에서 발견된 종이 뭉치는 원고지에 붓으로 여러 가지 단어와 그 풀이를 쓴 것으로 분량이 2,600쪽에 달했다. 그리고 이곳 방언을 규칙 없이 두어 말 적어드립니다. 백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뒤에도 힘든 데까지 이어 적어드리려 합니다. 길주성진 집안 방언 조사 투고자 김여진. 원고는 지역 곳곳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꼼꼼히 적어보내온 편지였다. 그렇다면 이 원고 뭉치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원고가 기록된 배경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 혹독했던 일제 치하 당시 일본은 정신적으로 한국인을 일본인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주시경의 제자인 한글 학자들은 당시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로 한글 연구를 더욱 활발히 하고 있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사전이 있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계명 구락부에 조선어 사전 편찬부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시 한글날 기념식 석상에서 108명의 발기로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만들어졌고, 맞춤법 통일,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등 사전 편찬을 위한 밑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글 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작전 하나를 계획한다. 마른 곳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결의가 지난 반만 년 동안 남긴 세상의 모든 우리 조선말을 모아주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쓰이는 조선말을 모두 모아 사전을 편찬하고자 세상의 모든 어휘, 즉 말을 모으는 말모의 작전을 펼친 것이다. 당시 말모의 작전이 세운 기준을 보며 옛말은 변천 과정의 서술보다 어떻게 쓰였는지 다양한 예를 통해 보여주고, 방언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살리기 위해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작전에는 14개 학교 500여 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해 시골말 캐기를 하였는데, 아침에 숟가락 넣기 무섭게 개포를 못해? 막가지랑 꽹이, 소시랑 무다 그런 것도 갖고 가야? 그러제
그래야 너들을 포도시를 건널 수 있을게. 잉? 시방 우리가 뭐라고 꺼요?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가 했던 말을 되짚어가며 스스로 꼼꼼히 말을 기록했고, 그 말뜻을 설명하는 주석을 달아 말모의 작전에 참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 오는 길에 어떤 사나가 시물쩍하니 앉아서 나 오는 길에 요래 보는 기다. 얼마나 우습게 생기든지 마카 조심하래. 아이, 저 사나 말이네? 아유, 아, 싱겁다. 야는 아방아이래. 각 지역에서 부녀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을 활자로 남기려고 노력했고. 네, 그래 고맙지. 이거 어렵다 아이가. 맞다. 그게 아니다. 쉽게는 따죠. 먹고 이 집이 느끼가 왔기어드노. 오씨 해보자 이가 이 해라. 나 오늘 저 수고해라. 남자들 역시 흥건히 취한 상황에서도 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 국민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적어 조선어학회로 전달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조선어학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쓰이는 어휘를 비교 분석한 뒤 전라도의 포도시와 경북의 용사리가 겨우 간신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식으로 같은 의미의 다른 말들을 가려냈다. 이렇게 당시 전 국민의 참여로 펼쳐진 말모의 작전은 각 지역의 말을 모아 옛말과 방언, 새말, 전문어, 고유명사로 구분되었고 점차 사전으로 완성돼갔다. 그리고 1933년 조선어 사전위원회가 조직됐다. 방언을 인정하지만 각 지역 사람들이 언어를 하나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현 중 어떤 말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지 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각 지역 73명 위원들은 3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치열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1936년 드디어 말모의 사전에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표준어가 정해졌습니다. 안창호의 축사 아래 일제의 눈을 피해 조용히 표준어 발표회가 열렸다. 표준어 사정범위에 든 말 9,412개 중 6,111개의 표준어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1942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이 단어는 어때? 왜 그래? 어떻게를 가르니 조센고 즉가오로. 당시 함흥 영생고 등 여학교 학생인 박영옥이 기차 안에서 조선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 경찰 야스다에게 붙잡힌 것이다. 1930년대 후반 당시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보다 강화하고 있었다.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한편으로 한국인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창씨 개명 정책을 추진하였음은 물론 한국인이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토록 하는 일본어 교육 정책도 강화한 상태였다. 학교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로 강의하고 일본어를 기본 과목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일본어만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나니야 때르노. 하야코 이해나이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선말을 썼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여학생은 수첩에 써두었던 말모의 작전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하지만 여학생이 굳게 입을 다물자 일본 경찰은 더욱더 혹독하게 취조하는데 급기야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한 여학생은 말모의 작전을 통해 사전을 편찬하며 조선인들이
민족 정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 밝히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말모의 작전을 펼쳤던 학자들은 일본 경찰에 잡히고 만다. 그렇게 해서 1942년 10월 말모의 작전을 펼친 학자들 중 29인은 조선인의 민족 정신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중 봉기를 통해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라는 이유로 투옥된다. 13년간 학자들과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온 말모의 사전은 당시 출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모든 자료를 일본 경찰이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해간 뒤 고등법원으로 보내지면서 13년간의 말모의 작전은 위기를 맞는다. 심지어 투옥된 학자 29명 중 2명은 고문으로 사망하기에 이른다. 1945년 9월 8일 경성역 창구에서 일본에게 빼앗겼던 말모의 사전의 원고가 발견됐다. 3년 전 일본 경찰이 고등법원에 증거물로 옮기던 중 잃어버린 원고였던 것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말모의 사전의 원고 일부가 발견되자 국어학자들과 국민들은 다시 말모의 사전을 완성해갔다. 1947년 첫 권을 출판하였고 6.25 전쟁 참화를 딛고 난 뒤인 1957년 전 6권을 완간하게 되면서 3,804쪽에 달하는 16만 4,125개의 단어가 실린 최초의 큰말 사전을 탄생시켰다. 이는 말모의 작전을 시작한 지 28년 만에 이룬 민족적 쾌거였다. 그리고 현대의 학자들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약 3천여 개의 언어 중 고유사전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20여 개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하나인 말모의 사전은 용언의 어미와 체언의 조사를 포함하는 이른바 토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고 고유어미 외래어 전문 용어를 정리한 실용적인 성격의 뛰어난 사전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모두 삼엄한 일제치하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펼친 우리말 사전 만들기 대장정 말모의 작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 국민이 우리말을 모으며 하나가 되었던 말모의 작전, 그리고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에 의한 조선어 사전인 말모의 사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말이 퇴색되지 않도록 소중히 가꿔야 하지 않을까.